왓츠업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예고해 드렸던 갤럭시 S21 울트라죠.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두 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울트라는 프로 맥스랑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하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스토리지 256GB를 선택하면 149만원, 얘도 한 140만원 후반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비교해 볼 건데요. 특히 이번에 노트21에 들어간 엑시노스 2100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논란에 맞춰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게임 프레임 같은 걸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이폰은 게임 프레임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벤치마크를 돌려봤어요. 먼저 긱벤치 점수부터 보고 오시죠. 아이폰 12 프로는 싱글코어 1597점, 멀티코어 4028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고요. 갤럭시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싱글코어 1070점, 멀티코어 3380점이 나왔습니다. 싱글코어에서 거의 50% 가깝게 차이가 나고요, 멀티코어에서는 2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논란의 온도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 7도에서 8도 정도 더 낮게 나왔어요. 이거는 벤치마크를 1에 돌렸을 때 온도입니다. 꽤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뭐 발열이 어떻고 스로틀링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10번 연속 긱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사실 테스트 과정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어요. 긱벤치 돌아가는 속도가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아이폰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작인 갤럭시 S20까지 비교를 했기 때문에 횟수 외우느라고 좀 애먹었습니다. 그럼 10회차 점수로 말씀드릴게요.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0회차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찍었고요. 점수는 싱글코어 1551점, 멀티코어 3779점입니다.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스로틀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멀티코어에서는 6%가량 스로틀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갤럭시 S21인데요. 온도는 정작 중간 한 7-8회차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어요. 거의 42도, 43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정작 10회차에는 뇌절을 해버린 건지 온도가 아이폰과 거의 동일한 40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점수도 뇌절했다는 게 문제죠. 싱글코어에서 610점, 멀티코어에서 2626점으로 각각 40%, 30%가량 스로틀링이 발생했어요. 이 정도면 꽤 많이 발생한 겁니다. 선풍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같은 안드로이드 그리고 삼성의 전작 S20와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S20도 7-8회차에서 온도가 가장 높았어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10회차가 되니까 그만해 이 새끼야 하면서 38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싱글코어 513점, 멀티코어에서 2226점. 싱글코어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멀티코어에서는 20% 정도 스로틀링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게 엑시노스 2100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스냅드래곤 888도 어떤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 전작과 비교했을 때도 온도도 높고 성능이 많이 낮아지는 걸 보면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추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수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신경 쓰이는 수치라고 봐요. 특히 게임 같은 거 하단 작업을 한 30분, 40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프레임 저하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테스트는 역시 논란의 ARM의 GPU죠. 말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그냥 벤치툴로 측정을 했어요. GFX라는 그런 벤치툴을 돌려봤는데요. 아이폰 12 프로 평균 48프레임이 나왔고요. QHD 벤치에서는 3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S21 울트라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요. QHD 환경이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기본 벤치에서는 평균 14프레임, QHD 환경에서는 1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수치를 보고 이 정도 차이가 나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벤치를 다 돌려봤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면 역시 아이폰이 더 좋아요. 네, GPU 점수는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AP 칩은 역시 A40, 애플이 잘 만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 램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멀티태스킹을 여러 개 앱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램 용량은 두 배가 차이 납니다. 아이폰은 6기가, 갤럭시는 12기가의 램이 탑재되었죠. 근데 사실 비교가 약간 무의미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둘 다 멀티태스킹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벤치까지 돌리고 뭐 게임도 하고 이런저런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리플래시가 되지 않았어요. 멀티태스킹은 훈훈하게 둘 다 잘 되는 걸로 마무리하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디스플레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갤럭시 S21 특히 울트라에 들어간 디스플레이는 최고의 디스플레이가 맞습니다. 제가 아이폰과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최대 밝기도 1600니트로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명암비도 300만 대 1이죠. 더 밝고 더 디테일하게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화질이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울트라에는 QHD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죠. 아이폰은 60Hz입니다. 이거 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제로 보면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아이폰은 나무꾼이에요. 이제 세 번째 카메라인데요. 결과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빛이 많은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사진만 보면 크게 확인이 되지 않죠. 빛이 많은 환경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나마 확대를 조금 하면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가 조금 더 선명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망원인데요. 망원이 가장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울트라는 10배 줌까지 광학 줌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100배 줌을 해도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사실 색감 차이 빼고는 어떤 게 더 좋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확대를 해보면 아이폰은 화질이 조금 뭉개지는, 그러니까 화소들이 좀 뭉개지는 경향이 있고요. 갤럭시는 조금 더 선명하긴 합니다. 그래도 갤럭시에는 1억 800만 화소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되잖아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모드를 사용하면 조금 더 선명한 사진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확대를 했을 때. 그냥 봤을 때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의 또 다른 장점. 네, 망원에서도 좀 장점이 있지만 접사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가까운 물체에 포커스를 잡지 못해요. 하지만 이번 갤럭시는 접사가 아주 잘 나옵니다. 두 개의 사진을 보시면 차이가 극명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아이폰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트 모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확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두 개 다 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를 해봤을 때 특히 가장 어두웠던 버즈 라이브를 확대해보면 삼성이라든지 사운드바이 이런 글씨들이 뭉개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그나마 균일하게 촬영이 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어둡게 해서 촬영도 해봤는데요. 차이가 꽤 나죠. 아이폰이 훨씬 더 밝게 촬영이 됩니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장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밝은 대낮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손떨방과 화질을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대도 해보고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도 이제 두 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떨방 차이가 살짝 아이폰이 더 부드럽다고 느껴졌어요. 전면 카메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갤럭시고요. 갤럭시가 전체적으로 약간 밝게 촬영하는 경향은 있어요. 뽀샤시하게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갤럭시가 조금 더 취향에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이폰은 역시 특유의 노란빛, 얼굴이 노랗게 나오죠. 대신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이폰이 더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손떨방은 아이폰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는 저조도 환경인데요. 일단 손떨방, 갤럭시 여전히 잔떨림이 많습니다. 엄청 많이 떨리죠. 상대적으로 아이폰은 아주 부드럽게 촬영이 되고요. 확대를 해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납니다. 갤럭시는 노이즈도 많고요. 떨림도 심하죠. 아이폰은 노이즈는 좀 적은 느낌인데요. 화질이 뭉개지는 느낌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봐도 결국 손떨방은 아이폰이 조금 더 낫다는 게 느껴집니다. 갤럭시는 발을 쿵쿵 디딜 때마다 잔떨림이 느껴집니다. 지금 장면은 달리고 있는 건데요. 갤럭시는 확실히 많이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아이폰도 역시 좀 떨리긴 해요. 근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떨립니다. 갤럭시는 딱딱 끊기는 느낌이 있다면 아이폰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달려집니다. 다음은 저조도 환경에서 전면 카메라 품질인데요. 갤럭시는 전면, 후면 모두 조금 더 밝게 촬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노이즈가 많이 끼지만 더 밝게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노이즈가 자욱하다는 게 느껴지죠. 반면 아이폰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그냥 버려두는 편인데요. 뭐 그렇다고 노이즈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화질이 좀 뭉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그게 더 눈에 띄죠. 어떤 카메라가 더 좋아 보이나요? 결론은 우리 브로들이 내주세요. 네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역시 체급차가 좀 나요. 스피커는 몸체가 클수록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1 울트라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해보죠. 역시 갤럭시 S21 울트라가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들어보면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저음의 표현, 뭐 레인지의 풍부함 이런 것들 모두 갤럭시가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배터리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참고용으로 보셔야 돼요. 최대 밝기도 좀 다르고 아이폰은 또 쓰던 폰이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100%.
자, 종합해서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내볼게요. 사실 AP칩, A14는 최고 맞습니다. 애플의 칩셋은 역시 설계도 잘하고 잘 만들어진 게 눈에 보이고요. 이번 엑시노스 2100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고성능 게임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 아이폰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많이 안 한다 그런 분들은 갤럭시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스피커, 하드웨어적인 건 갤럭시가 엄청 좋거든요. 특히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 노치가 없는 갤럭시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대결은 대결 아니죠. 오늘 비교는 그냥 갤럭시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보기 위한 비교였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댓글로 자꾸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실 뭐 갤럭시 쓰실 분들 쓰시고 아이폰 쓰실 분들 쓰잖아요. OS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괜히 또 사벽충 뭐 어깨 이만해가지고 앱등이 돼가지고 막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좋네. 뭐 볼만하네.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진짜 봐야 돼요. 똥봐.